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또 인기 좋은 차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는 신형 카니발. 모델 이름이 KA4 신형 카니발입니다. 이 차량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로 가져온 차량이고, 그리고 또 일단 신형 카니발 자체가 외장에 좀 너무 많아요. 군인승 같은 경우는 무려 248대. 정말 너무 많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딜러 전산망을 통해서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딜러 전산망은 참고로 이제 딜러분들만 매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어떤 차가 좋은지, 어떤 차는 사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연비 자체는 이제 8에서 한 13km. 생각보다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또 좋은 편입니다. 아, 이 차량 대략 한 19대 정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차량을 타시면 굉장히 뿌듯하고 또 굉장히 느낌, 기분 자체가 굉장히 막 좋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느낌? 아주 그냥 기분 좋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판매가는 2,930만원, 97,000km, 21년식입니다. 하얀색이고, 자, 요 차량을 한번 볼게요. 핸들에 반자율이 있죠. 음성인식, 반자율. 반자율은 신형 카니발 모든 차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다이얼식으로 PR&D, 기아 변속을 할 수 있고, 또 키가 두 개 있고, 전자 파킹과 오토홀드 드라이버 모드 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통풍과 열선, 통풍 열선 같이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뭐 감지 센스, 카메라 전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내비가 또 이쁘게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는 여기 있습니다. 아, 이 모델이에요. 차선 이탈과 미끄럼 방지도 모든 차에 전부 다 장착되어 있어요. 반자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블레스 등급이고, 매연은 2% 렌트 있고,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교환조차도 전혀 없고, 또 세부 상태도 없죠. 차 자체가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존하는 차 중에서는 아마 이 차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국산차 중에서. 패밀리카로서는 정말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대도 그렇게 안 비싸죠. 자, 다음 차입니다. 3570. 자, 다음 차량 한번 볼게요. 이번 모델은 연식이 일단은 23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8,000km. 거의 신차급이죠. 거의 안 탔어요. 이 차량은 왜 이렇게 가격이 안 빠질까요? 23년식이라 그래요. 23년식은 사고기한 없음, 그리고 매연 1% 렌트 없음, 거의 준 신차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아직은 가격대가 너무 안 빠지고 또 방어력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좀 힘들죠, 구매하기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트렁크 옵션 있고, 반자율 있고, 자, 프레스티지의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옵션 자체는 이제 노블레스급이죠. 파워트렁크랑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라는 거. 이번 모델은 실내도 깨끗하고 굉장히 깨끗한 모델이에요. 18,000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그냥 신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가격 자체가 거의 안 빠졌기 때문에. 다음 차입니다. 자, 세 번째 차량이고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노블레스 판매가는 이제 3,159만원, 검정색이에요. 자, 검정색이고, 요 차량 한번 볼게요. 자, 성능 점검. 사고 교환이 일단, 사고 이력이 있긴 있어요. 뒤에 휀다 교환. 도어는 이제 같이 교환했지만, 사고로 안 들어갑니다. 매연 자체가 1%, 그리고 렌트는 있었고요. 세부 상태는 미세니오가 없죠. 여기까지 너무 좋죠. 옵션을 보면은 또 이렇게 핸들에 보시면 반자열 있고요. 당연히 운동 시트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은 파워 트렁크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자동문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도 있고 반자열, 자동문, 전동 트렁크 옵션은 딱 거기까지네요. 이 차량 65,000km.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다음 모델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하이리무진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9인승의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주행거리는 23,900km, 4,699만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리무진이에요. 전동 사이드 스텝 있고,
실내는 베이지 시트, 투톤이고 전동 시트 들어가고 차가 키 두 개. 차가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되게 반하실 거예요. 무드등이 멋지게 빛나고 앰비언트 무드등, 뒤에 TV가 있고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아쉽지만 뒤에 휀다 교환, 휀다 앞에 휀다 뒤에 휀다 본네트 뚜껑 교환이 있었어요. 매연은 1% 렌트는 없고 세부 상태는 깨끗합니다. 좀 교환이 좀 아쉽죠? 교환이 아쉬워요. 여기 교환, 여기 교환이 좀 아쉽네요. 하지만 일단 주행거리가 짧은 차고 23년식이고 파워트렁크랑 뭐 그냥 무난합니다. 뒷좌석 열선 통풍 있고 어라운드 뷰 있고요. 무난하지만 조금 교환이 있어서 조금 아쉽죠? 차는 교환만 없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자,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9인승인데 가솔린 시그니처입니다.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3,499만원, 23년식 43,000km. 색상은 이제 검정 바디는 아니고 다크 그레이 색상 쥐색 바디입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나름. 성능 점검, 사고 교환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고 이력은 없음. 렌트도 없고, 자, 세부 상태에도 미세한 이유가 없고, 깨끗하죠? 그리고 파워트렁크가 있습니다. 자동문도 있고요. 오늘 제가 19대 정도 메모리 시트 있고요. 카니발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대 정도.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볼게요. 자, 1인 신조에 드라이브 YG가 추가된 거죠. 43,000km 23년식 3,499만원 시그니처 등급 가솔린 9인승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가솔린인데 하이리무진 가솔린 그리고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이 색상은 이제 검정이죠. 검정에 블랙. 이 차량은 리무진 시트로 약간 좀 개조를 하셨고 바닥 작업과 굉장히 럭셔리하게 좀 변경을 좀 하셨죠. 돈을 좀 많이 썼어요. 노차량. 자, 그리고 렌트가 일단 없었고 사고 교환이 없음. 사고 없음. 세부 상태도 깔끔함. 여기까지만 보면은 완전 A급이죠. 렌트도 없고 주행거리는 86,000km 21년식 4,400. 파워트렁크 옵션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차선 이탈과 밑거름 방지 옵션, 어라운드 뷰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 파워트렁크도 있고요. 자, 이 차량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무난하죠? 하이리무진 가솔린 시그니처 9인승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9인승인데 디젤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색상은 이제 검정 바디예요. 검정색이고 판매가는 2,750만원, 113,000km에 21년식이에요. 실내는 또 깨끗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실내. 프레스티지 등급. 렌트는 있었고 매연이 6%. 사고 교환은 전혀 없고 사고 이력 없음. 자, 세부 상태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이 차도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내비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실내 깨끗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할 게 없습니다. 프레스티지 기본이네요. 프레스티지 기본.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기본. 다음 차입니다. 3,990만원. 엄청 비싸 보이지만. 자, 시그니처 디젤 9인승입니다. 23년식 53,000km. 이 차도 이번에 지금 새로 가져온 모델이에요. 10월 달에 가져온 차량만 제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연이 3%, 그리고 렌트가 없었고, 사고 교환을 보니까 사고 이력은 없지만, 본네트 뚜껑, 아쉽게도 요거 하나 교체 있어요. 세부 상태는 미세한 이유가 없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전부 다 옵션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썰루프 있고요. 파워트렁크 있고요. 또 뒷좌석 열선 통풍, 통풍을 추가한 거죠. 자동문.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까지 전부 다 옵션이기 때문에 같이 쭉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가요? 일단 옵션 너무 괜찮죠? 드라이브 YG 그리고 모니터링 패키지 썰루프 컴포트까지 추가된 모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어서 또 다음 차입니다.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패밀리카로서는 굉장히 좋은 차. 가솔린은 생각보다 연비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디젤로 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모델 하얀색이고 하얀색이 조금 인기가 많아요. 실내는 이런 식으로 썰루프랑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시그니처 등급이고 1인 신조예요. 그리고 21년식 12만 6천 키로 3,180만 원 사고 교환 전혀 없고 그리고 세부 상태에도 미세니움 없이 깨끗합니다. 이런 느낌. 그렇죠. 정말 다자녀 가구라면은 무조건 패밀리카 이 차를 타야 될 것 같아요. 다자녀 가구만큼 편리한 차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썰루프가 추가된 모델이고 파워트렁크가 있고요.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가 빠졌어요. 그게 좀 아쉽고 나머지는 다 많이 있네요. 다음 차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이 차입니다. 하얀색이고 프레스티지 등급. 아, 일단 외관 자체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 77,000 키로 3,170만 원. 전부 다 이번에 신규로 가져온 모델이에요. 전부 날짜가 전부 다 신규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그리고 매연은 3.0%, 렌트는 없었고 사고 교환을 보니까 사고 이력 없음. 아무것도 없죠. 세부 상태도 미세니움 전혀 없음. 깨끗하잖아요. 이런 차. 와우. 정말 40대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가장 많이 타고 싶어하는 차가 바로 이 카니발이라는 거. 설문조사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실내가 브라운이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런 느낌. 전자파킹 오토 홀더기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키도개. 자, 그리고 뒤에 TV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자, 내비랑 후방 카메라.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사이드 스텝도 추가 옵션이고. 77,000 키로에 3,170만 원. 천장 TV 세들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 정도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가져온 차량이고 검정색이에요. 이 차량은 이제 차량 번호가 호자라서 바꿀 겁니다. 아직 안 바꿨어요. 자, 검정색인데 아주 깨끗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일단 인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차라서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노블레스. 그리고 또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84,000 키로에 21년식 3,350만 원 판매가. 렌트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장기 렌트라서 1인 소유입니다. 1인 소유 장기 렌트. 매연은 3%, 사고 교환은 없음, 전혀 없음. 자, 세부 상태에도 전혀 이상 없음. 거의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실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시트가 거의 혼자서만 운전자분만 운전하셨기 때문에 실내가 아주 깨끗해요. 거의 사람도 안 탔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파워트렁크 들어가고 나머지 썰루프를 추가하셨습니다. 썰루프 추가. 썰루프 보이시죠? 여기 썰루프. 썰루프만 추가한 모델이고 1인 소유의 썰루프 추가. 그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기본 노블레스 기본 옵션이고요. 자, 이 차량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3,760만 원. 이 차량은 어떨까요? 자, 1인 소유의 시그니처 등급 3,760. 자, 79,000 키로 그리고 21년식입니다. 하얀색이죠?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상품화가 아직 안 끝났어요. 상품화 중입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연이 2%, 렌트는 없었고 사고 교환이 사고 이력 없음, 교환도 없어요. 세부 상태 미세니움 없음, 합격이죠. 굉장히 우수한 차죠. 이렇게 되어 있고 축구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가 같이 나옵니다. 옵션이 좋은 편이고 또 이런 차는 사야 돼요. 무조건 하이패스랑 빌딩캠까지 전부 다 있고 썰루프도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 썰루프 뚜껑이에요. 썰루프도 있고 어라운드 뷰도 있고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 1인 소유의 썰루프 그리고 또 뭐 어라운드 뷰까지. 자, 이 차량도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차입니다. 2,950만 원. 3일 전에 가져왔죠. 날짜를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날짜를 보시는 게 좋아요. 머플러가 이렇게 생겼고 좀 머플러가 좀 다르죠. 9인승이고 시그니처 1인 신조. 이 차 한번 볼게요. 자, 사고 교환, 뒤에 판금 하나, 사고 이력은 없음, 단순 수리로 들어갑니다. 매연은 5% 렌트 있었고, 세부 상태는 미세니움가 없이 또 깨끗해요. 이런 차 아깝죠. 구매하셔도 돼요. 1인 신조에 신차가 거의 4,600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가는 2,950만 원. 적당히 빠졌죠. 헤드 디스플레이는 싸제입니다. 그리고 축구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고 파워트렁크 그리고 또 자동문 옵션. 이렇게 또 옵션이 많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옵션 많은 차들은 메모리 시트 있고요.
자, 반자열, 뭐,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있고, 이렇게 바닥작이, 여기 부분을 좀 작업을 하셨어요. 바닥작업. 나름 신경 썼기 때문에 또 마음에 드네요. 1인 신조. 자, 이어서 또 다음 차입니다. 3,170만원. 자, 이번에는 구인승 가솔린 프레스티지예요. 10월 14일 날, 3일 전에 매입한 차량이고, 검정색입니다. 3,170만원, 2차량 39,000km, 23년식이에요. 23년식 1월 달에 매입했고, 39,000km.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사고기한 있을까요? 사고 이력 없음. 자, 렌트 없었고, 세부 상태에도 미세니움 없었고, 합격이죠. 합격입니다. 그냥 합격이에요. 가솔린이고. 연비는 당연히 경유가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비가 예민하신 분들은 경유로 타셔야 돼요. 요소수가 다 들어갑니다. 경유차는. 참고로 이런 식으로 KN, 기아의 멋진 로고가 있죠. 나머지는 그냥 프레스티지 기본이기 때문에 자동문. 나머지는 그냥 기본이네요. 옵션은 기본입니다. 프레스티지 기본 옵션에 그냥 가격만 싸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23년식이고 39,000km. 가격, 연식, 주행거리 다 좋은 거예요. 가솔린이고. 자, 다음 차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다음 차량 3,850만원. 자, 가솔린이고 구인승 노블레스입니다.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10월 15일 날 이틀 전에 매입을 했어요. 23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29,000km. 이 차량은 어떨까요?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하는 차량 금방 나갈 겁니다. 거의 다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좋은 차, 그리고 깨끗한 차, 새로 들어온 차만 소개하기 때문에 금방 판매됩니다. 금방 나가요. 자, 보시면 어라운드 도피가 옵션이 있죠. 드라이버 와이지, 모니터링 패키지, 그리고 썰루프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운동 시트.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자, 렌트가 일단은 없었고요. 사고 교환도 없었고. 세부 상태도 깨끗하고. 따로 뭐 흠잡을 게 없어요. 이 차도. 완전 무사고에 썰루프, 그리고 어라운드 뷰, 드라이빙 패키지, 뭐 드라이브 와이 전부 다 있고, 3,850만원, 29,000km. 완전 A급이죠, 이 정도면. 자, 계속해서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번엔 디젤입니다. 노블레스 디젤. 디젤 차량, 이렇게 되어 있고, 판매가는 3,450만원, 21년식 36,000km. 자, 이 차량 한번 볼게요. 매연은 3%, 렌트는 있었고, 사고 교환, 사고에는 없어요. 돈은 그냥 수리입니다. 자, 세부 상태 미세니오가 일단 없습니다. 합격이죠. 자, 3,450만원. 옵션을 보면은 축구방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자동문이랑 뭐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어라운드 뷰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전자 파킹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있고, 나머지는 깨끗하죠. 실내는. 실내가 지금 안 깨끗한 차가 없어요. 다 깨끗합니다. 이 모델은.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1인 신조의 어라운드 뷰.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대만 더 볼까요? 마지막 차량. 자, 구인승 디젤의 시그니처. 자, 이 모델입니다. 거의 뭐 준신차급이기 때문에 3,750만원 10월 14일 날 매입했고 62,000km 21년식 시그니처예요. 매연은 3%. 매연이 있다는 거는 이제 경유라는 거죠. 렌트가 없었고. 자, 사고 교환. 일단 없습니다. 교환도 없고 세부 상태도 미세니움 없이 깨끗하죠. 이런 차 괜찮잖아요. 실내도 아주 좋고 깨끗하고 따로 뭐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신차급의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파워트렁크 옵션이 있고 시그니처라서 옵션이 많은 편이고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전자기 계기판 적용되고 반자율 당연히 적용되고 전동 시트 당연히 적용되고 자동문 당연히 적용되고 또 뒷좌석에 통풍 시트 있습니다. 2열 시트에 통풍 시트 적용되고 거기까지예요. 시그니처 옵션이 전자 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보드 기능, 열선 통풍, 다이얼식, 대변속. 그 외적인 것들은 이제 추가 옵션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옵션은 이 차량 시그니처 기본이네요. 6만 킬로에 3,750만원. 이 차도 괜찮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